딱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. 선생님, 저기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한 유형 오디션이 됐기 때문에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다. 지민이는 2011년도에 학교에 그 수석으로 들어왔어요. 근데 지민이는 좀 왠지 좀 다르게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모든 수업에 일찍 수업에 참여했고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지민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전공실에 연습실에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제 결혼식 때, 내 결혼식한테 지극끼리 이렇게 335 또 축하 파티를 준비했던 거야. 지금도 집에 막 영상은 있어요. 예, 그래가지고, 우리 와이프가 지금 저 봐가지고 우리 사인 하면 못하려나. 근데 내 결혼식 때 이렇게, 지극끼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다. 이러니까는. 가수들 뭐 그런 춤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가 가운데 메인에 딱 서가지고 했죠. 뭐 사람들이 너무, 공연이 아니라 무슨 뮤지컬 보는 것 같았다. 결혼식이 아니라. 이거는 내가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이분이 허락받고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? 지민이란 애가 어쨌든 내 제자였던 게 너무 행복하고. 근데 열심히 해온 애가 결국 그 되니까 저는 항상 뿌듯한 거죠. 네. 진짜 섹시해요. 남자소년단 지민이 예술체한 영상이 있거든요. 맞아요. 그걸 제가 봤는데 정말 그게. 남편. 아니었어. 목장이 잘생겼고 매력있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은색 깡패에다가 응. 그리고 비율이 진짜 최고. 다른 가수랑 다르게 또 무대 매너가 끝내주고 팬 사랑도 얼마나 끝내줍니까? 아미니 항상 팬 서비스 그리고 아미에 대한 사랑 와 정말 끝내줍니다. 이게 바로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아니겠습니까? 사랑하는 지민호 팬님! 저희 부산예고 33기 팬들파티입니다. 네. 자, 오늘 2018년 7월 17일에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예술제가 있습니다. 7시에 예술제가 열립니다. 꼭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보러 왔는데 엄청 인기가 많아요. 빌보드 축하드려요. 와~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지민 선배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무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힘들 때면 누구를 생각합니까? 우리 다 같이 박지민이 생각합니다. 끝난 거야? 안녕 안녕 지민아 잘 지내고 있지? 네? 지민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 선생님이 너무 기쁘단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한다는 소문도 듣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어쨌든 국위선양하길 바라고 늘 건강하길 바란다. 방탄소년단 파이팅! 잘했다!